라스에서 양 사장님이 같이 나왔으면 했다고. 네. 양현석 씨가요? 이번 앨범 컨셉에 대해서 이제 그 작가분이랑 인터뷰했을 때요. 앨범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든 거였어요. 그. 아 여기 입들이 몇 개인데. 그래. 앨범 뭐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앨범이 리라는 컨셉이래가지고요. R.E.D. 그 옛날에 활동했던 노래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 많은 노래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앨범을 낸 거거든요. 새로 녹음을 해서. 왜 근데 신곡을 안 내고 왜 18년 전 노래를 지금 다시 내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. 근데 제가 더 설명할 잘 그래요. 그럼 왜? 왜? 예전 노래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여섯 명이 함께한 노래예요. 그래서 어딜 항상 가서 부를 때도 항상 그 지용이 부분을 편집을 하거나 다시 재녹음을 하는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.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 우리 다섯 명이서 그냥 그 예전의 히트곡들을 YG 색깔 입힌 리어렌지 버전으로 재해석을 해서 앨범을 내자. 그런 저희 이 답변에 만족을 못 해요? 예. 왜? 이게 이해가 되는데. 만족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구나. 곧바로 신곡이 말했어요? 걱정이죠. 이게 잘 될지 어떨지. 차라리 신곡을 신곡을 98년도 되지 않나 노래를...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. 그게... 신곡은 또 1월에 나온다고 해서요. 저희가 그리고